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간 PBL 발표를 하게 된 통계학과 4학년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본 보고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번째 장은 참여평가로 그간 배운 개념들과 학습하면서 깨달은 점, 그리고 자신이 참여한 Q&A 게시물 중 의미 있는 논의를 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선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파트 3까지를 배웠는데요. 우선 본 수업은 경사하강법과 PCA를 최종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선행 개념을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 1과 파트 2에서 핵심 개념을 꼽자면 일단 정사형이 있고 그리고 그라디언트 그리고 뉴턴 메소드 그리고 확률 통계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중적분 등이 있었습니다. 한편 파트 3는 확률 통계 부분인데요. 이번 수업의 핵심 학습 목표이기도 한 PCA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1의 두 번째로는 그간 학습한 내용들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을 쭉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구체적인 예로 고차원 데이터의 정사형을 활용한 최적해를 구하는 것, 그리고 뉴턴 방법을 소프트웨어로 직접 구현한 것, 그리고 뉴턴 방법의 한계를 해결한 준뉴턴 방법을 응용해본 것 등이 있었고, 이번 2주간 배운 것 중에서는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증명과 코드를 구현한 것, 그리고 SVD와 PCA의 관계 증명, 그리고 PCA 최적화 문제를 손으로 구해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1의 마지막으로는 그간 참여한 논의 중에 의미 있는 것들을 꼽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논의 중에는 구체적으로 뉴턴 방법의 오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민수훈학우님이 질문해주신 백악화지 고유값의 배열과 고유벡터 간 1차 독립에 관한 논의, 그리고 지난 2주간 했던 것 중에서는 제가 올린 PCA 최적화 과정을 손증명하는 과정, 그리고 훈정면허학우님께서 증명해주신 이항분포를 포화성분포로 분사를 할때 NP는 5보다 작다는 조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학우분들과 나눈 논의 등이 있었습니다. 이 장은 그동안 참여한 Q&A 게시물 개수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6주차 동안 총 32회의 Q&A를 참여를 하였고, 다음과 같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그간 제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선 첫 번째 제 개인 성찰 노트 같은 경우에는 학습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저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Q&A 활동에서 저의 점수는 93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꾸준히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꾸준히 참여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저의 중간고사까지의 참여 점수를 93점 정도로 매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 성찰 노트 같은 경우에는 참여와 출석 여부에 대한 그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저를 평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찰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저의 학습에 도움이 된 우수한 동료 평가인데요.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된 많은 학우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오해준 학우님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올린 게시물 중에 오랫동안 댓글이 안 달렸던 게시물이 있었는데 오해준 학우님께서 흔쾌히 이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셔서 오해준 학우님을 뽑았습니다. 4장에서는 그간 참여했던 Q&A 게시물들을 캡처해서 올리고 이에 대해 코멘트를 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논의는 보고서에 모두 서술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장에서는 프로젝트 드래프트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고안한 프로젝트 제목은 청년 창업 침체 요인에 대한 상관 분석과 활성화 방안 도출인데요. 저는 이번 수업에서 배운 뉴턴 방법과 Fisher's Iterative Scoring 메소드를 비교를 해서 이를 청년 창업 실제 문제에 적용을 하고 두 방법의 효율성을 비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 실제 격자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다음과 같은 계획으로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간 PBL 보고서를 마치고 남긴 저의 파이널 코멘트인데요. 우선 저의 중간 PBL 보고서를 요약을 해보면
1장에서는 그간 배웠던 개념들을 말로 풀어가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깨달았던 것에 대해 정리하고 학우분들과 나누는 논의 중에서 유의미한 논의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장에서는 저의 참여 현황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3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저에게 정말 도움이 된 학우분을 추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간 참여해온 Q&A 게시물들을 캡처해서 직접적으로 첨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 5장에서는 제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실제 데이터 분석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단 중간 PPL 보고서를 마치고 제가 느낀 점은 현재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전공의 학우분들과 다양한 논의를 나누었는데, 그분들의 열정을 보면서 저도 정말 반성을 많이 했고, 앞으로 남은 일주 동안도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한 주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